안녕하세요, 에이템 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실생활에 너무나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 차들은 스마트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나 1년 반 정도 사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경우인데, 키에서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픈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일단 푸조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조는 이리저리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뒷부분에 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날카로운 뭐 칼이라던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틈 사이로 해서 지렛대 방식으로 해서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빠지게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파나소닉 CR 네 2032번이네요. 네, 2032번. 네,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요즘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는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를 다시 새 거로 교체해 주신 다음에 역순으로 해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자동차 키익은 어떻게 오픈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지 함께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이텐트였습니다. 안녕!